다윗이 시편 26편 2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. 여호와여,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. 이걸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제일 인상적인 것은 하나님,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예요.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너무 좋게 봐요. 자뻑 환자들이에요.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언제 확인되어지느냐?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. 그때는 우리가 경악합니다. 내가 생각보다 더 악한 인간이구나. 저는 그걸 실질적으로 좀 경험을 해요.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는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.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맛봐야지 우리 모습을 확인하고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. 이렇게 가는데 그거 쉽습니까? 쉽지 않아요. 왜 안 쉬운가 하면 요즘 시대의 신자들은 옆 사람이 해주는 어떤 충고 한마디도 못 들어요. 지금 우리 옆에 살과 살을 맞대어 사는 형제와 자매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에게 해주는 충고 들으면 너는 얼마나 잘났냐 이렇게 반응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,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어요?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자기 모습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뭐 어떤 추상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목사님의 설교들을 좀 잘 들으세요.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좀 하세요. 뭐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 내가 돌이켜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늘상 있는 하나님 은혜를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. 그게 뭐냐? 첫 번째는 올포원을 시청해야 됩니다. 두 번째는 뭐냐? 오늘 출연하신 우리 두 박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즐겨 들으십시오. 화룡점정은 행신교회 설교를 그 우리 주변에 있는 것,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도구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할 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도 세밀하게 듣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우리 삶을 돌이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